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특히 오늘은 각 회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1분기 딜리버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볼까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멋진 FEV 드론 영상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코멘트도 할까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31만 대가 조금 안 되는 양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고요. 블룸버그가 좀 보수적인데, 이러면은 지난 분기보다 소폭 그래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몇 분기 연속입니까? 진짜 계속해서 단한 번을 꺾이지 않고, 보통 1분기가 비수기인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어쨌든 소폭씩 증가할 거라는 게 저는 정말 그게 놀랍습니다. 단한 번을 지금 상승세가 꽤 됐죠? 지금 거의 몇연 단위가 넘어가는데 좀몇 수분기를 자동차 판매량인 게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위로 꾸준히 밀어붙인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1만 대 팔면은 보통 절반은 미국에 팔고요. 그 절반 중에 상당수는 이제 또 중국에서 팔고 나머진 유럽에 파니까요. 한 미국에서는 15만 대, 16만 대를 한 분기에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와봐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죠. GM이 1분기 지금 보면은 지난 작년이죠, 여기는. 연으로 비교해보면 작년 대비 한20% 이상 지금 미끄러졌고, 토요타도, 다들 조금씩 다, 조금이 아니죠. 엄청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GM의 데이터를 보니까 약한 미국에서 한 분기에 한 50만 대 정도에 팔았습니다. 토요타 역시도 비슷하게 한15% 정도 감소한 그 정도를 팔았고요.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이제는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고 내연기관들은 계속 EU를 칩 서플라이 반도체 쇼리지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거 제가 예상을 했었죠. 이거 굉장히 길게 갈 거라고. 처음 터졌을 때 GM CEO는 지금쯤이면은 모든 게 완료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런 자동차 생산의 구조적인 변경이 없이는 기존 자동차 생산 방식으로는 정말로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고 테슬라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테슬라 차량 가격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매출이나 마진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브랜드들이 다 힘듭니다. 다른 브랜드 얘기를 하기 전에 GM이 그럼 전기차는 얼마 팔았냐? 공장 셧다운 됐었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쉐비 볼트 같은 경우는 그 LG 배터리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죠.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써. 그래서 결국 500대 안 되게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이건 허머 EV까지 포함된 건데요. 뭐 근데 GM이니까 빨리 램프업 하기를 기대하겠고요. 디자인이나 저 주는 무게감은 참 감성적인 면은 참 뛰어난 것 같은데 수치나 이거 전비, 연비라고도 해도 되겠죠. 뭐 전비든 연비든 이거 정말 기능은 정말 끝내주지만 엄청난 무게로 인해서 환상적인 연비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얼마나 팔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뭘 판단하기가 아무리 GM이라도 초기에 많이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른 회사의 특히 스타트업들보다는 더 빨리 램프업할 것으로 보고요. 자, 이제 다른 브랜드들을 볼까요? 현대기아차도 보고 다볼 건데요. 아, 그렇죠. 이것도 얘기를 해야죠. 이제 브랜드별 판매량을 얘기하기 전에 자, 보십시오. 연초 대비해서 테슬라는 결국은 상승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외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가요? 리비안이든 루시드든 GM이든 포드든 다 연초 대비 처음에는 오히려 GM이나 포드가 더 많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루시드나 리비안의 어떤 이야기들이 리비안은 초장부터 안 좋았거든요. 근데 루시드나 얘기가 좀 있었죠. 상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거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실적이 결국은 얘기를 해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테슬라든 칩 쇼리지가 오든지 말든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대량 생산 체계를 완전히 구축했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그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반에 제가 이런 비판을 당했을 때와 불과 한 분기 만에 참 성과가 0을 넘긴 거는 지금 연초 대비 테슬라밖에 없다. 자, 이제는 다른 브랜드들을 봅시다. 웬만큼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빵인 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안 판 게 아닙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된 것들만 이제 나온 거고 별표 표시 있는 거는 아직 더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1분기 지났으니까요. 이제 눈에 띄는 것도 이제 현대기아차. 제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고 어떤 영상에서는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 가면은 예,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죠. 좋은 점부터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좋은 점은 현대기아차 브랜드가 만만치 않게 팔았습니다. 미국에서. 현대기아로 합치면 32만 대를 팔았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닌 겁니다. GM이나 토요타가 50만 대인데 둘이 합쳐가지고 이 정도라면은 와 확실히 현대기아차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칩 쇼리지를 적게 맞았죠. 지금 3.7%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확실히 SUV들의 인기 텔룰라이드 기아 아니면 팰리세이드도 나쁘진 않죠. 이런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량을 미국에서 이거를 잘 전기차로만 바꿔준다라면은 망하진 않겠다. 한 자리를 꿰찰 수 있겠다라는 것과 그 부분은 진짜 장점인데 안타까운 점은 자 작년에 제네시스 제가 이거 애매할 거라고 했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그렇죠. 저도 그 신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저 신뢰는 그리고 원가 절감한 흔적은 최대한 감추는 그걸 잘 봐야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쨌든 고급스럽게 만드는 내부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지만 예, 1분기에 물론 저 42%씩이나 늘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라인업이나 현대가 이게 푸시했던 게 다르죠. 그래서 엄청나게 특히 GV70, 80 SUV 라인업들 그리고 리프레시된 모델들이 투입되면은 금방이나마 렉서스나 BMW를 뭐 할 거다라는 등 그런 비판을 좀 받긴 했는데 아직 멀었죠. BMW는 예 7만 대, 8만 대 뭐 한 이 정도 팝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한 7배를 팔고요. 그 토요타, 렉서스 이렇게 우습게 볼 브랜드가 아닙니다. 토요타의 렉서스가 여기도 이제 감소를 했죠. 맞아가지고 그래도 참 선방 나름대로 했네요. 그래도 6만 4천 대를 팔았습니다. 렉서스가. 그러니까 아직 제네시스가 미국의 전통적인 고급 브랜드를 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또 여기서 또 좋은 점을 하나 얘기하겠죠. 와, 저 인피니티를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닛산의 고급 브랜드죠. 인피니티가 마이너스 41%를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당연히 뭐 안 봐도 무슨 얘기인지 뭐 원인이야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너무 두들겨 맞는 바람에 소폭이나마 인피니티를 잡았습니다. 아 잡을 줄은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제네시스가 인피니티를 잡았다. 보통 인피니티가 지금 작년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2만 대 정도 팔거든요. 비수기여도.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얘가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두들겨 맞아 확 내려오는 바람에 아 인피니티를 소풍이나마 잡았다. 이거는 예,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 브랜드라고 낮게 잡는 렉서스 같은 경우 그렇게 낮게 볼 브랜드가 아니다. 제네시스랑은 판매량을 예, 비교하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 여전히 6만 대 이상 팔기 때문에 그리고 예,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저는 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좀 더 고급 브랜드가 나가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치의 최대치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칭찬만 하고요. 그리고 포르쉐도 예,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25%. 포르쉐도 얘기를 해야겠죠? 예, 저는 1세대 타이칸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1세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타이칸이 작년만 하더라도 엄청 잘 팔고 모델S를 뭐 넘을 것 같지만
지금 1분기 주춤했죠.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죠. 지금 25% 다운됐고 주력 모델들 카이나 마칸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타이칸이 의외로 선방한 거죠. 선방했는데 이 금방 판매량이 올라올 듯 하지만 자꾸 줄고 있죠. 예, 줄는 이유는 이미 다른 기사들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타이칸이 이렇게 그나마 작년에 막판에 선전할 수 있었던 거는 싼 모델 투입과 모델 S가 리프레시 되는 동안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았지. 생산이 시작되자마자 역전됐죠, 바로. 예, 영향이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참 이게 많은 게 변했다라는 게 타이칸 가격을 보면요. 제가 포르쉐 보고 싸다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저렴하네요, 진짜. 왜냐면 텍스 크레딧이 살아있습니다. 그 캡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7,500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려 지금 환화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세금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팅이 76,000불입니다. 와, 싸네요, 싸. 그리고 배터리를 익스텐션해서 93kWh를 하더라도 8만불을 조금 넘습니다. 저렴하네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포르쉐의 어떤 레가시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성능은, 예. 뭐 이건 저도 지겹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참 이걸 비판을 많이 받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만든 모델들은 좀 개선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포르쉐라지만 주행 보조 없고 이러면은 여전히 모델 S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모델 S 쪽이 더 상품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포르쉐나 다른 지금 폭스바겐 그룹들도 이런 구조적인 생산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포르쉐라고 기업이 아닌 건 아닙니다. 어쨌든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브랜드가 카인이나 마칸을 만듭니까? SUV 이 간판 모델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만들 때 욕을 많이 먹었죠. 스포츠카 브랜드가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역시 기업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반도체 부족을 포르쉐도 피해갈 수가 없고 타이칸도 빨리 개선된 모델을 내놓거나 지금 생산에 있어서 어느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좀 더 현대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오닉5를 한 2700대를 팔았더라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현대는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그래도 확 치고 이럴 때 치고 나와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냥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최대치를 잘 하고 있다 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재고를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돈을 엄청 세이브하는 것 같은데요. 한 17대 남기고 다 팔았답니다. 플레드 한 17대 남았으니까 플레드를 사시면, 근데 플레드가 엄청 비싸죠. 플레드 빼고는 싹 다 예, 재고가 없겠죠. 저 재고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얼마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큰 득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거 쌓아두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데 네, 테슬라는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만들면 팔기 바쁘죠. 그 외에 제가 이제 앱테라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 소식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도 하면은 이게 몰랐었는데 제 요크 스테이링 휠에 사실 이제 혼 이제 크락션이라고 하나요? 빵빵 하려면은 그 솔직히 조그만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어차피 누를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센터를 아예 그냥 팍 눌러버리면 세게 이걸 다 누르면은 그냥 지난 11월 이후로 출시된 차량들은 이거를 탁 눌렀을 때는 그 호언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을 앞 정면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에 탁 누르면은 되게끔 이런 포메어로 업데이트를 한 줄은 저는 몰랐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게.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영상 드론 FPV 영상을 얘기를 하면요. 정말 영상 진짜 잘 찍었고요. 이게 요즘 좀 신기한 어떤 카메라 기법인데 이거 생각보다 조정하는 게 제가 몇 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트라이를 해보니까 아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사이사이를 이거 연습을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드론 많이 깨먹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내부 움직이는 걸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라는 게
이런, 근데 요즘 영화에서 이런 촬영 기법들이 많이 동원되고, 이 드론을 잘 조정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해보면요, 여러 번 깨먹습니다. 당연히 내부에 보면은 엄청나게 자동화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초반엔 영상들 보면은 거의 사람을 못 봅니다. 아, 그 부분은 대단하고, 심지어 이제 중간쯤 가면은 기가프레스를 볼 수 있죠. 이제 완전히 찍어내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알루미늄이나 이 메탈을 녹이는 거를 사람이 벌써 이제 한 명 나오기 시작하죠. 아직 사람이 저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찍어내서 이 이탈리아 기업에서 만드는 지금 근데 신형도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게 찍어내는 것도 지금 이 기업이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죠. 아마 테슬라가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내서 기가 베를린에서도 엄청 찍어내고 있는 거죠. 몇 대씩 들어가고 있죠. 여기까지도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놀랄 놀자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동화를 했구나.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많이 다르죠. 여기서도 이제 사람이 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QC라든지 조금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없앴지만 이제부터 이제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생각외로 도색 위에 이 뒤에 보면은 조립할 때도 생각외로 아 테슬라도 그래서 테슬라 보색 이렇게 진심이지 않나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를 완전히 자동화해서 만든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인원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내연기관 대비해서 인원이 최소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 여전히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예,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점은요, 제가 모델 S에서도 느끼고 이런 영상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테슬라는 지금 이 모델 Y를 출시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이 모델들을 계속 생산하죠. 그리고 테슬라 특유 성향상 차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바꾸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 모델 S를 타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단차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물론 부품이 소프트웨어 기업 방식으로 많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 원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교체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의 품질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아직 생각보다 사람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봇의 진심인 이유가 저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인슈어런스가 이 다이나믹 체인지가 안 되거든요. 원래 이제 점수가 그대로 픽스되면 프리미엄을 못 바꾸게 법이 돼 있는데 저도 오늘 이거 업데이트를 받았거든요. 업데이트가 이 점수를 educational purpose로 써도 되겠냐라는 거에서도 오케이를 하긴 했는데 아마 데이터를 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아서 결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이나믹 체인지로 그러니까 스코어 점수 베이스로 매달 프리미엄이 이렇게 바뀌는 다른 주 런칭한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 점수가 가격이 바뀌는데 캘리에서는 그게 안 된다. 안 되는데 아마 이거를 시도하려고 데이터를 쌓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기 전에 제 옛날 영상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댓글이 적을 수도 있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댓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최근에 댓글이 적더라도 저는 매일 댓글 수를 보면 참 많습니다. 그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에 제가 꽤 오래전에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회사 어떻게 됐냐 그때 1000km 간다고 하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아니 이런 작은 회사한테 거짓말을 하기는 아까 제가 루시드나 리비아나 하도 비판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수십조씩 투자받고도 양산 기일을 못 맞추는데 이 회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 망하진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000마일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바퀴가 3개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는 종종 제가 인트로나 아웃트로 영상에도 쓰는 그 3 휠러 바퀴 3개로 이게 바이크인데 바이크 같지 않은 차, 이 애매한 이 3바퀴짜리 차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솔라 패널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최대 하루에 광량만 좋으면은 40마일, 그러니까 56km를 솔라 패널 충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1000km를 가면서 한번 충전하면 그리고 워낙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밖에다 세워두면은 햇빛만 충분하면은 알아서 하루 40마일은 예, 그냥 무한정 가는 거죠. 망하지 않았고요. 딜리버리가 좀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나왔어야 됐죠. 이제 올해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 뻔하죠.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안 올려서 가격이 25,000불부터 시작해서 옵션 다 넣고 패널 다 깔고 하면 5만 불이어서
야, 이게 다시 이게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아직 가격 올리진 않았습니다. 뭐 모르겠죠. 요즘 트렌드가 예약자한테도 가격을 올릴둥 말둥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아직 회사가 괜찮다. 그리고 새로 광고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주도 연결해서 하고 심지어는 지금 리비안 따라 하는지 이 뒤에 보면요 캠핑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거 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황량한 사막이나 이런 것들을 여행할 수 있게 그리고 햇빛이 충분하니까 쉬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세이프티 파일럿이라든지 실내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요크 스티어링 휠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주행 보조라든지 이렇게 이런 차들이 실내 마실용이나 지금 태양광으로도 저 정도 충전이 되면은 또 나름의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참신하고 뭐 많이 팔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니치 마켓들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도 다양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 발전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고 있지만 뭐 기존의 리비안이나 루시드도 양산기기를 못 맞추는 마당에 얘네한테 못 맞췄다고 뭐라고 하기는 예.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안타깝지만 예, 상대적인 거니까요. 스타트업주 중에서도 꽤 큰 친구들도 안 되는데 얘한테 뭐라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꼭 정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친환경을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왜 대부분 실패했냐면은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들었으니까 내 삶이 궁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프리우스 보십시오. 연비가 좋지만 얼마나 차가 그 가속력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에너지를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많았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재미와 어떤 성능적인 면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환경도 생각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때문에 그래서 녹아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솔라 패널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앞으로 인간이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썼지 적게 쓸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에너지가 줄까요? 어떤 기술의 발전이 사람의 그런 불편함을 야기시키면서 친환경을 가는 거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게 테슬라로부터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통해서 효율을 증대시켜서 우리의 편의성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우리의 재미까지 챙기면서 에너지를 올리던가 아니면 무한의 거의 솔라로부터 에너지를 왕창 공급해서 에너지가 풍부하게 하던가 뭐 그런 방향이어야지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은 친환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테슬라는 지금 모델 S의 퍼포먼스나 이런 거 장난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또 시각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